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지팡이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 랩업 쳐놔보자. 어떻게 되나. 네. 그림자연은 싸움꾼이나 하나 더 올릴까. 그냥 이거는 용족을 참을 수가 없는데, 솔직히 템이 괜찮아가지고 용족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아, 이거 안 나오는 거 봐. 랩업 쳐놓자. 복궁 이거 그 먹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잠깐만요. 일단 아니, 나 이거 아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다음 턴에 나올 것 같아. 다음 턴에 이제 나 이거 10원 이자 한 번만 보고 다음 턴에 안 나오면은 이거 하겠습니다. 찾을게요. 그냥 애시나 자이라 리롤 쳐가지고 찾을게요. 그냥 아, 안 나왔네. 누누? 아, 모르겠다. 나올 때까지 모르겠다. 아, 큰일 났는데? 아이씨. 오케이, 오연패. 나는 좋아. 어? 수고하시고요. 야, 진짜 안 뜬다, 근데, 용족. 무승부는 둘 다 이긴 걸로, 어? 아, 뒤집기 필요, 제일 필요 없는 게 뒤집기인데, 용족 가면? 아. 아! 드레이브 뭐야? 이거는 드레이븐 덱으로 뭔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8군단 하이머딘 거 갈까요? 8군단 하이머딘 거를 간다? 드레이븐 두 마리 있어, 그냥. 어차피 그거 8군단 하이머딘 거 갈 거니까, 이거는 그거 해도 되겠는데, 그냥? 4군단 가자, 이거 올리고. 어우, 그림자 피바라기 하나 가자. 아, 근데 군단이면은, 하이머딘 거 템을 보는 게 맞나? 아, 그냥 이거 드레이븐으로 해야 돼, 이거. 랩업 치고 4군단 가겠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이거 아니, 랩업 안 쳐도 됐잖아. 아, 피관리, 피관리 하려고. 이제 드레이븐 두 마리면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피관리 하려고 산 거죠. 네, 누누 아예 팔아버리자. 이거 워윅으로 그거 보자. 싸움꾼 누누 대신에 워윅으로 보고 망각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다음 턴에 망각이랑 이거 누누 워윅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이깁니다. 좋아요. 군단. 어, 군단 하나 더 나왔는데? 일단 요런 식으로 가주고 복궁. 복궁 구인수. 어? 뒤집개를 하나 더 먹는다? 아, 모르겠다. 일단 먹어봐. 군단 하나 있으면은 일단은 되는데. 6군단 되거든요, 일단. 이깁니다. 그래요. 얘한테 군단 줄 수도 있어. 하이머딘 거 나올 때까지. 망각 2스택 받습니다, 지금. 스택 하나 더 받고, 그림자유는 넣어놔가지고, 스택 하나 더 받고, 오케이. 드레이브는 한 방에만 안 가면 돼. 피읍할 수 있어. 좋아요. 그림자 쇼진 하나만 들어가도 8군단이랑 그 2템만 넣어도 하이머딘 거 사실 영상각 나오는데? BF소드랑 곡궁, BF소드 하나만 먹으면 일단 나올 것 같거든요, 영상각은. 오케이, 이깁니다. 좋아요. 쓰레시가 오른쪽에 많구나. 오! 곡궁 나왔어! 군단, 6군단 됐어, 이러면은? 6군단 됐다. 군단 넣어주고, 랩업 치고, 이거는 랩업 칠만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왜냐면은 이제 쓰레시가 양쪽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어유야야야야! 어휴. 아, 이거 니달리 드레이븐한테 날라오나? 어, 여기 이성이 왜 이렇게 많아, 3코 이성이. 아이고, 좋아요. 칼리스타한테 날라갔네. 좋아요. 아, 이거 회피라서 이게. 아, 이거 드레이븐 카운터인데, 회피. 니달리. 니달리 드레이븐 카운터거든. 아니, 공격이 바뀌질 않아. 이자 보자, 그냥. 이거 수은이 맞겠다. 수은 맞아. 이거 일단은 이거 망각 스택 하나 더 받는 용으로 일단 쓰다가 수은이 맞겠어요, 이거는. 아, 구인수 어떠냐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8군단을 갈 거라서 8군단은 시작이 이제 3.1군가 그렇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3.1군데 이게 그림자 구인수를 줘버리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쵸? 너무 좀 아까워요, 이거 주기에는. 그렇게 공속 많이 늘리지도 않고 템을 하나 없애버리는 거라서. BF소드, 오케이. 세트, BF소드 세트 좋다. 그림자 쇼진 완성.
그림자 쇼진 하나 넣어주고요. 이거 복원이나 대천사 그 뭐야 하이머딩거한테 갈 것 같네요. 와 다일성이야 나 지금 이거. 드레이븐이 한방에 가버렸네. 야 근데 이게 레전드인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돌거북에서 아마 드레이븐 페어 먹었을걸요? 돌거북에서 드레이븐 페어 먹었는데 지금 칼날불인데 지금 이성이 안 붙었네? 다음 턴에 아니 칼날불이 끝나고 풀랩업 치고 8군단 간다. 오 이게 인제 붙었네. 야스오랑 모데카이저 먹으면 일단 8군단 되거든요. 오 랩업. 드레이븐 붙었고 8군단 일단 해주고. 자 8군단 일단 됐거든요. 그 아 근데 모데카이저가 있어야지 이제 앞라인템을 모데카이저한테 주는데 일단 모데카이저를 먹어야겠네요. 자 8군단 됐습니다. 드레이븐도 이성이 붙었고. 아 이거를 급한데 예 급한데 쓰레쉬가 끌어버렸네요. 아 졌어? 모데카이저 나왔고 하이머딩거 오케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만 하자. 랩업 아니 그 어? 리롤 좀 치가지고 이거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리롤 좀 쳐가지고 띄우고 하이머딩거 8군단 하이머딩거 대천사까지 해주고.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오케이 드레이븐 오케이 드레이븐이 버텨줘. 오케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리롤 쳐가지고 이거 다 붙여야겠다. 이거 나 이거 더 맞으면은 힘들거든요. 이거 아이번이 좋은데? 아니 아이번이래 그 다이애나가 좋은데? 그니까 아이번이랑 다이애나 둘 중에 하나 먼저 이성 붙는 걸로 쓰면 될 것 같고. 가렌이다 이거는. 이거는 군단 가렌이다. 모데카이저 페어. 아유 야야야야 멈춰 드레이븐 보여줘. 아 안 죽어 일단. 아, 약한데? 아 워무그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림자윤. 가렌 케일 하이머딩거 야소 말고 붙을 거 다 붙었는데? 더 이상 뭐 1성 2성 그걸 떠나서 그냥 되게 약한 거예요. 여기서 지면은 지금 제가 5코가 지금 얘거 이거는 8렙에 어차피 못 붙이는 거야. 야소 이거 뭐 어차피 의미도 없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지면은 그냥 되게 안 좋은 거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1성 2성 그거 핑계도 안 먹힙니다 이제. 아 카직스 고립댐 맞겠다. 고립댐 맞겠네 하이머딩거. 아이고 야 좀 보여줘 8군단 어? 군단 두 개나 들어갔는데 좀 보여줘. 니코인데 돈 다 써보라고요? 얘 피 이렇게 많은데? 어 근데 얘도 9렙 안 가네. 그러면은 쓸만한데? 어 애들이 랩업을 9렙 못 갈 것 같은데 다? 그러면 9렙 안 가도 되는데? 여기 돈이 없네요? 뭐야 삼성학동이라고요? 라이즈? 아니 뭐야! 나 여기 안 만났어! 나 여기 만날 차례야 이제! 아니! 아 이거 케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거 이성? 케일리성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거. 아 만났어 씨. 만났어 야 비에고는 또 뭐야. 라이즈 아 라이즈 빨리 끊어. 그렇지 8군단이라서 이겼다. 바로 끊어서 이겼다. 바로 잡아서 이겼다. 오케이 구원받은 자. 오 이게 3구원받은 자가 딱 되네. 이거 드레이븐 줘야겠는데요. 애들 죽고 뒷라인에 있는 애들 이거 드레이븐을 줘야겠네. 이거는 야 앞라인에 줄 게 아니고 드레이븐이 계속 살아가지고 드레이븐이 딜을 넣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9렙 가야겠다. 이거 저 이제 띄울 게 하이머딩거랑 가렌밖에 없는데 니코도 없고 지금 한 마리씩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8렙에서는 볼 게 없거든요. 9렙 가야 돼 이제. 나는 8렙에선 더 이상 할 게 없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구원 줄까? 아 서풍으로 라이즈 띄우자고요? 여긴가? 아니 어딨어 여긴가? 그니까 난 구원 갈라고 했는데 아니 서풍을 가래. 난 구원 갈라고 했는데 원래는 아니 서풍을 가래서 또 이제 채팅창 보니까 또 솔깃해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렇지 드레이븐 오케이 나이스 들어가시고요.
야 이제 라이즈만 남았다. 드레이븐 이거 비에고 날라오는데 이거를 두 개를 바꿀 수 있나? 야 이거 비에고 팔어 그냥. 비에고 있으면 번거로워. 야 칠악동 됐어요. 잠깐만요. 비에고 팔 거지 너. 아 이거 칠악동 됐어. 아니 칠악동이 됐네? 일단 라이즈 띄우고 빨리 끊어. 8군당 공속으로 찍어 눌러. 라이즈만 끊자. 공속으로 찍어 눌러. 야 빨리 내려오기 전에 우데카이저. 네 칠악동 삼성 라이즈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왜 인제 죽어. 뭐야. 아이 뭐야. 그니까 나 죽은 핀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인제 죽는 거야. 뭐야 이거. 에? 그래요. 8군단 하이모딩거 덱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